준비다. 그리고 왼쪽 측면까지 박스 안쪽에서 한 번에 때려놨는데요. 수비만 맞고 두 번째 낮게 깔리는 참수한 슈팅. 결국에는 승리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김유성의 득점, 스코어 1대 0. 수비벽이 뒤에 있던 것을 틈타서 김유성이 정말 카메라도 따라가기 힘든 스피드. 오른발로 강하게 때려놨습니다. 아, 여기서 최성경 골키퍼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정말 강력한 파워의 슈팅이 김유성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김유성은 시즌 5번째 득점을 맞